국내 선수 중에 1위.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? 큰 의미 없습니다. 지금 정말 뭐 그렇게 해주신 말씀 감사한데 지금 시즌 중이고 지금 너무나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숫자는 의미 없고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그냥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. 글쎄요,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겨울 동안 이제 뭐 제가 어떤 게 조금 부족했나라는 생각을 하고 뭐 바꾼다라기보다는 조금의 수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경기할 때 또 다른 그런 기술 외적인 게 있는데 또 그거는 또 이제 코치님께서 잘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지금 조금 다른 점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슬라이딩은 뭐 어느 선수나 그 순간의 본능인 것 같고 포수가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뭐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비결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. 하고 나서 와, 나 슬라이딩 진짜 못시켰다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? 그런 것보다는 아 의지 형이 칭찬 한번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가웃에서 의지 형이 고맙다고 해줘서 그거 하나면 됐습니다. 구하기는 힘들고요. 사시려고 해도 아마 힘들 겁니다. 원래 이게 작년에 재호 형이 쓰는 거를 보고 저도 한번 써보겠다고 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제가 협찬사에 받는 곳에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은 좀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지금 하나 있는 안경을 조금 더 소중히 다뤄서 올 시즌 끝날 때까지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첫 스윙 갑시다. 첫 스윙. 사정을 전혀 몰라. 얼굴 왜 빨개져?
양의지 표정, 양의지 선수 표정 보세요. 야, 김혜성을 잡았다. 야, 그렇죠. 이런 제스처잖아요. 지금 홈런 때보다 더.
선수들이 맞춰 와서 되게 잘 해줘서 저는 못했지만 시즌 첫 수입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팀 분위기가 지금 되게 좋기 때문에 또 잠실 가서도 잘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쉬세요. 예? 네? 그치? 잘 치세요? 네, 잘 쉬세요. 네, 진짜 잘 하셔야 돼요. 일단 뭐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 신 경기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힘든 경기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역전까지 해가지고 좋은 기회 만들어줘서 올라가서 좀 집중해서 던져가지고 물론 깔끔하게 못 막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제가 세이브 장식할 수 있어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이 기세로 잠실 가서 연승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쳤을 때요? 팔에 소름 돋던데요? 네, 꼭 해결하고 싶었는데 또 그 결과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가지고 그 순간만큼 좀 짜릿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수입은 언제나 하느라 좋은 거고 또 이제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주중 경기고 주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경기에 하루 또 이제 준비 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